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의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적당히 준비했으니 적당히 필요한 말만 골라서 들으시고 적당히 위안받고 적당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예배당에 나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착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적당히 편안하고 적당히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이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저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그저 여느 종교와 같았다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시라고 저는 기꺼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적당히 살았던 요담 왕의 인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담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성전의 윗문도 건축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열왕기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께서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내버려 두었기에 왕으로서 그의 일대는 적당히 괜찮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가를 보내어 유다와 요담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적당히 덮어버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른 척 적당히 덮어버린 죄악은 어느새 우리 삶 곳곳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고통스럽겠지요. 수치스럽고 나 자신조차도 외면하고 싶은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오늘 요담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중에서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지요.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저 먼 곳의 선교지와 본 적도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지요. 적당히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 않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값을 치루신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적당히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 복음의 자리에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짜 평안이 아닌 죄에서 떠나기 위해 치열하게 발버둥치는 진짜 신앙,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